가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무참히 칼로 찔러 살해한 살인마를 과연 무슨 말로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윤리의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을 변론이란 미명으로 서슴없이 해온 자가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후보 스스로 변호 사실을 밝힌 2006년 암사동 모녀살인 사건은 이 후보의 조카가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어머니를 칼로 37차례나 찔러 살해한 전 국민을 충격적으로 몰아넣은 사건입니다. 이런 살인마의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가족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조카를 변호했던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듬해 벌어진 또 다른 교제살인 사건도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2007년 전 내연녀를 그녀의 딸이 보는 앞에서 칼로 8차례 찔러 살해한 살인범을 변호한 것입니다. 두 사건 모두 철저한 계획에 의한 살인범죄입니다. 말 그대로 살인마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더욱 과관인 것은 이재명 후보가 극악무도한 두 살인마를 변호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가명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송두리째 앗아간 성폭행범 조두순, 전 남편을 토막살해한 고유정, PC방 알바생을 무참히 살해한 김성수까지 대부분의 살인마들이 주장하는 것이 심신미약에 따른 가명입니다. 그때마다 국민들은 공분했고 인권변호사 이재명은 분노한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랬던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살인마 변호 사실이 드러나자 이제서야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구차하고 뻔뻔한 악어의 눈물에 불과합니다. 검사 사칭, 음주운전, 폭력 등 본인 스스로 전과 사범인 것도 모자라 흉악 범죄자들을 변호해온 이재명 후보는 이제 더 이상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이 아닌 극악무도한 살인마의 편에서 온 이재명 후보는 즉각 위선의 가면을 벗고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인마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2021년 11월 29일 국민의힘 국회 여성가족위원 1동 이상입니다.